백마일 씨. 아, 저는 못해요. 저는 못해요. 부담스럽더라고. 돈가스가 15,000원이거든요. 근데 아, 좀 부담스럽니까? 그러니까 그 딱 마음속으로는 그냥 돈가스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15,000원이니까 가격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. 마음 어 이거 뭐지? 에이, 우동. 근데 우동을 딱 시킨 게 시키고 나서 후회했죠. 아, 이거 그냥 뭐 저 새우 있잖아요. 그거 뭐, 아니 저 편의점에서 파는 아 편의점에 뭐죠? 고속도로 편의점보다 조금 더 그냥 뭐 육수를 자기네가 직접 낸대요. 자가제면이 하니까. 근데 자가제면이라도 12,000원이면은 아우 좀 부담스럽더라고. 조금 부담스럽더라고. 7,000원, 8,000원짜리 자가제면도 많은데 12,000원이니까 아, 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. 그래서 그 3만원짜리 짜장면 보셨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 3만원짜리 짜장면은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. 이게 왜냐면 그 고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. 스테이크가.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제 한 번에 세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. 근데 그 3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쌀 수도 있지. 세트로 먹으니까 싼 거죠. 따지고 보면. 그래도